006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S입니다. LS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전선 전력 설비 무선 충전 풍력 전기차 충전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 구리 지주 사이 가 있습니다. LS 은는 동사는 1962년 한국 케이블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함. 주 수입원은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 수수료 수입 등이 있음. 동사의 사업 부문은 연결 기준의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전선 사업 부문, 일렉트릭 사업 부문, 엠트론 사업 부문, IND 사업 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주식 소유를 통해 보유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배당금, 소유 건물의 임대료, 브람드 수수료 등이 주요 수입원임. 대시 2008년 LS전선을 존속법인인 LS와 신설법인인 LS전선, LS엠트론으로 회사를 분할하였으며 존속법인인 LS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LS전선, LS전선아시아, LSIND, LS일렉트릭, LS엠트론, 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각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전선 및 일렉트릭, 엠트론, 글로벌, IND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LS엠트론의 흑자 전환과 동 가격의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파생 상품 평가이익 감소에도 법인세 비용 감소되며 순이익률 상승. 대시 LS전선의 유럽과 중동, 아시아향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세, LS일렉트릭의 데이터센터 및 배터리 중심의 전력 인프라 수주, 전기동 가격의 강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LS의 시가총액은 2조 9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7위입니다. LS의 상장 주식수는 3220만 주입니다. LS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S의 퍼은 6.52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6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7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969원이고 추정 EPS는 11,5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132,9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6,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494억 원, 4,192억 원, 5,83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28번지억 원, 1,947억 원, 3,521억 원입니다. L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8번지 05% 쌓인 이고 유보율은 2,177.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5,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5,30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5,2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LS의 종가는 65,000원이며 주가가 L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S의 종가는 65,000원이며 주가가 LS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LS는 거래량 123,04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64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8,874주, CLSA에서 17,301주, 모건스탠리에서 13,143주, JP모간에서 11,328주, 다울투자증권에서 8,03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2,81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50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500주, 키움증권에서 7,288주, 모건스탠리에서 7,02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6,300신 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만 1,300가 흔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LS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